브롤스타즈, 다이노, 레온. 그려봅시다. 뿅. 다이노 곤을 닮은 곤 캐릭터를 닮은 다이노 레온. 오늘도 똑같이 그리지 않고 얼추 비슷하게만 그릴 거예요. 눈썹을 이렇게 그려주고 눈 자, 눈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눈동자. 눈동자도 그렸네요. 그 다음에 무엇을 그릴까? 그 다음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내려서 다이노 레온의 느낌만 살려서 너무 똑같이 하지 말고 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제 머리 쪽에 뿔을 그려주면서 뿔 콧구멍. 콧구멍도 간단하게 느낌만 살려서 자, 이젠 이쪽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빨을 그려야겠죠.
이빨이 이렇게 있고, 레온의 얼굴. 입도 이렇게 그리고, 목을 그리고, 롤스타즈도 안한지꽤 오래됐네. 이걸 그리고 간만에 브루롤스타즈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얼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해서 얘는 항상 얼굴은 비밀의 남자이기 때문에 얼굴은 이렇게 까맣게 칠하면 돼요. 자, 요 정도 대충 이렇게 됐으면 이제 목 부분에 카라랑 옷이랑 어깨 라인이 이 라인이 목 안쪽으로. 가슴 쪽은 살짝 앞으로 나오게 해서 살짝 예 기울여지게 이렇게 여기 그리고 대충 이렇게 팔을 이렇게 그려요 그냥 대충 이렇게 기울여지고 잘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그리면 돼요. 편하게 본인 스타일대로. 그림은 항상 편하게 자기 느낌대로. 하고 다리 가슴 그러니까 배가 가슴이 살짝 내민 상태에서 히프는 뒤로 약간 뺀 상태인 거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손을 그리고 바지 무늬도 대충 그리고 자 이렇게 그냥 얼추만 그리는 거예요. 잘할 필요 없이 본인 스타일을 살려서 스타일을 살려서 저처럼 그냥 대충 그리면 돼요. 편하게 그냥 얘는 장갑 쪽을 그릴 거예요. 손도 어려워할 거 없이 여기 발톱 하나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나오고 꼬부라지고 살짝 이렇게 되고 여기 발톱이 살짝 이렇게 돼서 약간 여기 꼬부라지고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꼬부라지고 안쪽으로 살짝 꼬부라지고 그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간단하죠. 되게 쉽죠, 그리기가. 이렇게 레온을 다 그렸어요. 다이노 레온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아주 쉽죠? 다이노 레온을 그렸으니까 이제 버즈를 그려야지. 버즈는 다음 거에 올릴게요. 누구나 쉽게 다이노 레온 그리기. 어려워하는 순간 어려운 것뿐이니까 쉽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천천히 꾸준히 그러다 보면 그게 나중에 익어서 내 거가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잘안 된다고 막 하지 말고 꾸준히 하면 돼요, 꾸준히. 누가 뭐라고 해도, My way.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냥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다이노 레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